자신의 직위가 낮아도 인격까지 낮은 것은 아니므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. 비가 오면 만물이 자라서 좋고 날이 개면 쾌청해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며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비가 새도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며 행복한 사람입니다. 좋았던 추억을 되살리고 앞날을 희망차게 바라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며 받을 것이 아무리 많아도 잊어버리고 줄 것이 아무리 적어도 잊지 않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. 행복은 돈으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. 우리는 마음 한 번만 바꿔먹으면 그 순간부터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. 우리는 길 떠나는 나그네 인생, 언제 떠날지 몰라도 가다 보면 서로 만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애절한 사연 서로 나누다 갈래길 돌아서면 어차피 헤어질 사람들, 더 사랑해 줄 것을 하고 후회할 것인데 왜 그리 못난 자존심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미워했는지. 사랑하며 살아도 너무 짧은 우리네 인생살이 베풀어주고 또 저도 남는 것들인데 웬 욕심으로 무거운 짐만 지고 가는 고달픈 나그네 신세인가. 주님이 오라 하시면 그 날이 오면 우리는 다 내려놓고 갈 터인데 말입니다. 무거운 물질의 옷도 화려한 명예의 옷도 자랑스러운 고운 모습도 더 그리워하면 더 만나고 싶고 더 주고 싶고 보고 또 보고 따뜻이 위로하며 살아야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는 왜 그리 마음의 문만 닫아 걸고 더 사랑하지 못했는지, 아니 왜 더 베풀지 못했는지, 천년을 살면 그리할까? 아니 만년을 살면 그리할까요? 사랑한 만큼 사랑받고 도와준 만큼 도움받는데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만 몸부림쳤던 부끄러운 나날들, 우리가 서로 아끼고 사랑해도 허망한 세월인 것을, 어차피 저 인생의 언덕만 넘으면 헤어질 것을, 미워하고 싸워봐야 상처난 흔적만 훈장처럼 달고 갈 터인데 이제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이제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랑하며 살아갑시다. 우리는 다 길 떠날 나그네 인생인 것을. 여러분,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. 주님을 생각하며 얼굴을 활짝 펴고 웃는 것을 반복해봅시다. 가슴에 있는 에너지의 샘이 열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로운 기운이 온몸에 퍼질 것입니다. 이 에너지는 몸과 마음의 부정적인 기운을 정화시키는 힘이 있어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게 합니다. 이제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을 지으며 자신있게 속삭여 봅시다. 나는 주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 라고 말입니다. 5분 칼람이었습니다.